세상을 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평생 눈을 감고 장님 행세를 했으며 죽기 직전 눈을 뜨기 전까지는 가족들조차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고 한다. 생육신 경은 이맹전 편입니다. 1392년 태조대에 태어나서 1480년 성종대까지 88세를 살았다. 이맹전은 벽진 이씨로 조선이 개국하던 해 경상도 선산 형곡촌에서 병조판서 이심재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맹전이 태어났을 때 아기가 단 한 번만 울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 이심재는 한 번만 울었던 이맹전의 장래를 태어날 때부터 걱정을 했다고 한다. 이맹전은 어려서부터 당시 선산 금오산에 은거하고 있던 야은 길재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다. 이맹전은 길재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강호 김숙자를 만나 평생 절친한 벗으로 사귀며 서로를 존경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맹전은 유학에 밝았고 성품이 청렴 강직하여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27세인 1419년 성균관 생원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35세인 1427년 친심은과에 을과로 급제해 승문원 정자에 임명되었다. 이맹전은 이후 25년 동안 한림원과 집현전, 사관원 정원, 지재교 등 세종 때 주로 인재들이 거치던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61세인 1453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황보인 김종서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자 자청하여 외직으로 물러나 거창현감에 부임하였다. 거창현감 재직 시 어질게 다스려 보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청백리라는 호칭을 얻었다. 63세인 1455년 세조가 단종을 폐하고 왕위에 오르자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인 선산군으로 내려와 은거하였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인근의 학자들이 자주 찾아왔으나 그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여러 차례 출사를 명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단종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의 청백한 목민관의 소문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출사의 명이 이어졌고 때로는 협박죄로 출사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맹전은 마침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하면서 돌아앉아버렸다. 그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버리는 이런 유혹과 온갖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의 호 경은도 농사나 지으면서 숨어 지낸다는 의미다. 이맹전은 세조로부터 여러 차례 출사를 명받았으나 소경과 귀머거리를 빙자하여 거절하였고 자식을 비롯한 집안 사람들도 몰랐다고 한다. 이맹전이 정말 장님과 귀머거리라고 사람들을 속인 행위들이 있었는데 마당에 펼쳐놓은 곡식을 닭과 새들이 다 쪼아 먹어도 마루에 앉아 새들을 쫓지 않고 마냥 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보고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정말 장님과 귀머거리라고 믿었다고 한다. 이맹전은 다만 예뻐신 김숙자, 김종직 부자와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야은 길재 문화에서 동문수학했던 김숙자와 그의 아들 김종직은 도학을 전수한 유학자로 이맹전과 품은 뜻이 서로 통할 수 있었다. 그는 전필째 김종직이 찾아오면 흉금을 털어놓고 종일토록 싫어하지 않았다고 한다. 84세인 1476년 김종직이 선산부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김종직은 곧바로 아버지의 친구이자 평소 존경했던 이맹전을 찾아갔다. 그런데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의 아들 김종직을 만나자 이맹전은 그전까지 하던 장님과 귀머거리 행세를 하지 않는다. 김종직이 그에게 선생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초야에서 곧 죽을 뻔하다가 군자를 보고 나니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시원스럽게 툭 튀었다 라고 하였다. 김종직은 비로소 이맹전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 봉사 귀머거리 행세를 한다는 깊은 뜻을 알고 그를 더욱 공경하였다고 한다. 이맹전과 김종직이 서로 마주앉아 밤이 새도록 술잔을 주고받는 모습을 본 부인 김씨는 이맹전이 진짜로 눈 멀고 귀먹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한다. 일부 야사에서는 세상을 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평생 눈을 감고 장님 행세를 했으며 죽기 직전 눈을 뜨기 전까지는 가족들조차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고 한다. 김종직은 이맹전의 학문과 인격을 높이 추앙하여 이졸록에 벼슬하기를 싫어하여 향리에서 퇴거하여 법과 속이 아무 티가 없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적고 있다. 이맹전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년 가까이 거짓 봉사, 거짓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서도 매월 초하루 날 아침이면 아침해를 향해 절을 하였다고 한다.
자제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종이 있는 영월 쪽을 향해 절을 하면서 단종을 추모하였던 것이고 세조가 있는 북쪽으로는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이맹자는 당시 영남 사림들로부터 영남 절의의 상징적 존재로 일컬어졌다. 그는 일찍이 눈과 귀 모두 다 어둡고 막혀서 견문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네 라는 시를 지었는데 사람들은 고든 성정이 결국 사람 하나를 버려놓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맹자는 사람을 공손히 대하여 희롱하는 웃음이 적었고 사물을 담담하게 보아 욕심이 없었다. 청렴과 검소로 집안을 다스렸고 가정의 법도가 매우 엄격하여 자제들에게 말을 타고 시정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며 부모가 병으로 누워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편안하려 하느냐 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집안 사람들이나 자제들은 100리 정도 먼 곳이 아니면 모두 말을 타지 않고 걸어 다녔다. 그의 아들들의 효도도 대단했는데 셋째 아들 돈이 처가인 군의를 갔다 오는데 한 농부가 노루를 잡아오는 것을 보고 이맹전의 병에 노루가 좋다고 하여 노루를 구해 망장까지 20리 길을 등에 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김정직은 이질록에서 이맹전은 부인 김씨와 89세까지 해로하였는데 집안에는 한 끼의 양식도 비축된 것이 없었다 라고 그 곤궁하면서도 청빈한 삶을 적었다. 이맹전은 너무 검소하여 거적자리 하나 없고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없었어도 개의치 않았다 한다. 이에 어떤 제자가 선생께서 최하에 묻히신 100년 동안에 집안에 사면 병만 남을 것이니 자손의 걱정거리가 될까 염려됩니다 라고 하자 이에 이맹전은 가난으로 가업을 전하면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1480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8세였다. 슬하에 사남 일녀를 두었다. 이맹전은 죽기 직전 아들들에게 내가 죽은 뒤에 비갈의 문자를 새기지 말라 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맹전의 묘소 앞에 세워진 비석에는 비문이 없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다. 훗날 후손 이유룡이 대학자 소택에 대산 이상정에게 선조의 묘 비석에 글이 없다며 묘갈명을 써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리하여 이상정이 묘갈명을 쓴 비석이 후대에 하나 더 만들어졌다. 이상정이 쓴 묘갈명의 내용을 보면 개유 병자년 사이 죽은 자 여섯이나여 산자도 여섯이나여 죽은 자는 진정 본성을 다한 셈이나 살아서 그 뜻 이루기 더욱 어렵네. 장님 귀머거리 노릇 30년에 흔적 없어 아는 사람 없었으니 어려운 가운데 더욱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라고 적혀있다. 이맹자는 김시습, 원호, 조려, 성담수, 남연과 더불어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이들은 세조 즉위 후 관직을 그만두거나 아예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세조의 즉위를 부도덕한 찬탈행위로 규정하고 비난하며 지내다 죽은 사람들이다. 이후 이들의 언급이 금기시대에 오다가 250년이 지난 숙종 29년 경상도 유생 과광령 등이 원호, 김시습, 남여온, 이맹전, 성담수를 조려가 있는 함안의 서산서원에 배양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식적으로 생육신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숙종대의 선산월암서원, 함안서산서원, 영천용계서원에 배양하였으며 정조대에 이르러 영의정 서명선의 건의에 의하여 이맹전은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정관공의 시호가 내려졌다. 경북 구미시 형곡동 구미시립도서관 내 공원에 가면 이맹전 유허비 및 묘비를 볼 수 있다. 경북 구미시 도계면에 이맹전을 추모하기 위한 월암서원이 있다. 이곳은 같은 선산 출신인 사육신 하위지도 함께 모셔져 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2010년에 복원되었다. 경북 영천시 자양면에 있는 용계서원 역시 이맹전의 학덕과 충자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서원이다. 이맹전의 묘는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오리에 있다. 지금까지 겸은 이맹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